네, 이번에는 신경성 위염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내시경을 하면 만성 위염이다, 뭐 위축성 위염이다, 뭐 밀환성 위염이다, 장상폐화성이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. 되게 약간의 만성 위염이 있으면서 특별히 위장의 손상이 심하지도 않은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늘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혹은 쓰리거나 복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 신경성 위염이란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. 이 위장은 되게 스트레스나 신경을 쓰는 어떤 정서적인 이런 생리적 현상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. 왜냐하면 위장이 자율신경계의 주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. 대개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계의 가장 큰 장기가 위장관입니다. 위장, 소장, 대장, 뭐 남자들은 전립선, 여자분들은 자궁, 이런 분비선이 분포된 곳, 그러니까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것은 전부 부교감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씩씩거리게 되잖아요. 그런 경우에 되게 이제 위염이나 복통, 소화장애가 오게 되거든요. 되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든지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자리 그런 곳에 가면 식사도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는 신경성 위염이라고 합니다. 보통 한방에서는 이제 신경성 위염을 되게 간 기능의 이상으로 보는데요. 그 옛날 말로 간기 울결이나 간화상염, 뭐 간비불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현대적으로 말하는 어떤 간에 염증이 생긴 경우라기보다는 정서적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. 짜증이 잘 난다든지 뭐 화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교감신경의 이상은 항상 부교감신경계의 이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장관의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또 장 기능도 나빠져서 뭐 설사나거나 복통을 잘 일으키는데 보통은 이제 이 신경은 예민해지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이렇게 여러 번 화장실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. 방광 쪽도 부교감신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되게 전립선염이나 빈뇨가 잘 발생하죠. 보통 이제 신경성 위염일 때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나 뭐 제산제나 이런 것들 쓰는 것보다는 되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한방에도 아까 말씀드린 간 기능을 해소해 주는 것은 되게 이제 정서적인 울체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약을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이 교감신경의 흥분이 억제가 되면 되게 소화기능이 저절로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신경성 위염의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소화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뭐 소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찾는 것보다 되게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서 신경을 좀 분산해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데요.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이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치료작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위장이 잘 안 움직이고 답답할 때 가볍게 뛰어준다든지 산책을 해준다든지 뭐 그냥 조그마한 근육만 움직여줘도 되거든요. 실제로 손으로 할 수 있는 아령이라든지 이런 프레싱이라든지 악력기라든지만 해줘도 되게 위장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위장에 어떤 답답함이나 소화장애가 왔을 때는 근육을 움직여줘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